봉사 선배 입장에서 박종화 씨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자를 대표하여서 박종화 단장님께서 특별히 또 격려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또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박종화 씨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젊은 나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 더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그렇게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남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발대식이 끝나고 박종화 씨가 찾은 곳은 집 근처의 한 아파트. 아이고, 윤서, 서진이 너 많이 컸구나. 저렇게 예쁜 딸내미가 둘이나 되니까 부자다. 25년 전 중학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데. 저도 평소에 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조언도 듣고 사제지간이라기보다는 이웃 사촌으로서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조언을 구하는 이제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 시니어 자원봉사 단체 일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어떤 일이 있고 선생님은 사실 전문적인 어떤 통역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물질적인 무슨 기부 행위, 금전적인 거 아니더라도 이걸 소위 말하자면 문자를 쓰자면은 재량 기부라 그러는데 재능 기부라 그러는데 전 봉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 망설이는 제자에게. 학생들. 박종화 씨는 봉사에 대한 의미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차근차근 알려준다. 윤서 엄마 경우에는 아직 시니어가 덜 됐으니까. 그렇지, 이제 앞으로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55세 되려면. 13년이나 남았어? 진실되게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heaven helps themselves가 돼서 남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자기를 위한 봉사활동이 된다. 이거 얼마나 실속이 있는 일입니까? 난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분들 연세도 있고 돌았으면 이제 먹고 돌았으면 이제 먹는데 그것도 매일 하지도 않고. 근데도 서로 이제 이게 소통이 되니까 만나면 반갑고 공부 끝 하는데도 집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한 사이가 돼버렸어. 체력이 고갈되지 않으셨어요? 아, 괜찮아. 네? 힘드신 거 아닌가요? 선생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제자. 감사하고요.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은퇴 후에도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선생님을 그녀는 언제나 응원하고 존경한다. 봉사활동하는데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그러느라고 또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하고 그러니까 또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적당히 바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다 좋고 남보기도 좋고. 봉사를 하면서 얻는 게 더 많다고 말하는 박종화 씨. 그가 봉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 날 어딘가로 향하는 박종화 씨. 우리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단원 한번 만나러 가는데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있나 점검차, 격려차 만나뵈러 갑니다. 박종화 씨가 찾은 곳은 전영숙 씨가 봉사활동 중인 복지관. 오늘도 전영숙 씨의 탁구 수업이 한창인데 시니어 전문봉사단의 단장이기도 한 박종화 씨. 틈날 때마다 단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면이나 그런 점 느끼신 게 있으세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막 마치고 타고 치고 갈 적에 아이고 잘 가르쳐서 고맙다고 간혹 대접도 받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재미로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봉사라는 끈으로 금세 마음이 연결되는 두 사람이다. 연세를 잊어버리고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밝은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대부분 봉사자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봐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러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누는 즐거움으로 언제나 인생이 막이 행복한 사람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는 서울시 시니어 전문자원 봉사단원들. 보다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한 그들의 끝없는 노력이 있기에 시니어 전문 봉사단의 행복한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